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WCG 2002년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중계 현장입니다. 저는 한석준입니다. 제 옆에는 오늘도 해설을 도와주실 오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민 씨. 자, 여지까지 카운터 스트라이크 정말 치열한 접전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특히 그 잘하는 팀 선수들끼리 붙게 되는 묘한 현상이 생겨서 예. 초반에 잘하는 팀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최근 먼저 예선전이 시작됐을 때부터요. 네. 41개국이 참가했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카운터 스트라이크 매니아라면 쉽게 주목할 수 있는 우승 후보들이 있었죠. 네. 예, 독일이라든가 스웨덴, 그다음에 러시아도 어느 정도의 고수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었고요. 미국 네. 이런 팀이 있었는데 굉장하게 이러한 팀들이 또 약체에게 덜미를 잡히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고수구 어떤 그 굉장히 우승 후보끼리 어떤 초반의 격돌이 있어서 그 정말로 약간 좀 떨어지는 우승 후보가 패자조로 떨어지면서 힘겹게 가는 형상이 나왔는데 오늘 중계해드릴 8강 진 패자조 경기에서도 그런 형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스위스 팀과 독일 팀이 붙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두 팀 다 초반에 아주 강렬한 기세로 올라왔고 예. 특히 독일 팀은 예선전 때 제가 본 경기에서 11-1로 이긴 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이제 원사이드한 경기를 많이 펼치는 팀이 이제 독일 팀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워낙에 우승 후보, 이번 본 대회 2002 WCG 카운터 스트라이크 종목에서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독일이었는데 독일은 지금 B조에서 예, B조에서 호주와 함께 지금 예, 16강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이제 뭐 A조와 이제 A조부터 H조까지의 그 진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A조에선 스위스와 카자흐스탄이 올라왔고요. B조에선 독일과 호주, C조에선 말레이시아와 루마니아, 그다음에 D조에선 카나다 너브 팀이죠. 그다음에 러시아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E조에선 체코와 포르투갈, 그다음에 F조에선 미국과 캐나다 L&D 팀이 올라왔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G조에선 뉴질랜드와 벨기에, 그다음에 H조에선 영국과 프랑스가 올라왔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승자 8강에서 캐나다 러브 팀에게 져서 지금 8강 패자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승자 16강조에서 영국에게 져서 16강 패자조로 떨어졌다가 말레이시아를 잡고 지금 다시 8강 패자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캐나다에서는 올라온 두 팀이 전부 16강에 진출에 성공했군요. 네, 그렇죠. 일단 L&D 같은 경우는 지난 2001 시즌 우승이기 때문에 우승 시드를 받고 올라왔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예선전을 거쳐서 16강에 올라온 거고 넓브 팀은 지역 예선을 거쳐서 그다음에 또 16강 예선을 또 거친 거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게임을 펼칠 두 팀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무대를 바라보고 계신 형태로 오른편에 앉아있는 팀이 독일이고 왼편에 앉아있는 팀이 스위스입니다. 자, 오른편에 앉아있는 독일의 맨 오른쪽에 앉아있는 선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아이디가 뜰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독일 선수 맨 왼쪽에 앉은 선수가 닐스입니다. 다음 크리스, 팀 리더를 맡고 있는 로만, 세바스티안, 조나스 이렇게 다섯 선수입니다. 왼편에 앉아있는 스위스 선수도 오른편에 앉아있는 선수부터 소개해드리면 맨 오른쪽에 툭소, 그 다음에 팀 리더를 맡고 있는 시보, 샨, 엑스플리, 혼다 이상 다섯 선수입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나스 선수가 스나이퍼를 맡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 팀에선 시보 두 번째 앉아있는 선수죠. 쿡스 선수가 먼저 스나이퍼를 잡겠죠. 이런 네. 형상으로 지금 나오는데 오늘 또 펼쳐지는 맵이 인페르노라는 맵이라는 것이죠. 일단 네. 공식적 우리나라에서는 뭐 쓰인 적이 없는데 워낙에 온라인상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맵입니다. 네. 이 맵을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 네. 여러분들께서 맵을 보시기에 오른쪽 상단 두시 정도 지점이죠. 네. 그 지점에서 테러리스트의 시작 지점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왼쪽 하단 한 5시 지점 정도에서 카운터 테러리스트의 시작 지점이 되겠습니다. 7시 말씀. 7시죠. 7시. 네.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바로 올라가시게 되면 폭탄 설치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을 저희가 편의상 A 지점, 폭탄 설치 A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카운터 테러리스트에서 시작해서 우측으로 쭉 가게 되면 한 6시 지역쯤에 B 사이트, 두 번째 또 폭탄 설치 지점 B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인페르노 같은 경우에는 복층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 건물이 오른쪽 상단 위쪽에 좀 많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단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게 넓게 뻗어 있는 길이 세 군데 정도가 이상이 있는데 이곳에서 스나이핑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하기 때문에 오늘의 경기 결과도 지금 스나이퍼 역할을 맡게 될 각 팀의 그 선수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선수들은 분명히 스나이퍼는 가질 것은 분명하고 그 이외에도 한두 명의 선수가 더 스나이퍼는 AWP를 들고 경기 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게 맵이 너무 넓어서 선수들이 뛰어다니느라고 힘들지는 않을지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겠죠. 예. 자, 독일과 스위스, 스위스 대 독일의 경기, 치열한 경기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경기는 연습 경기입니다. 예, 그렇죠? 잠시 후에 화면 상단에 있는 스코어보드가 0-0이 되면 그때부터 게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예, 먼저 독일 팀이 붉은색 지점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독일 팀이 테러리스트를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네. 이제 화면에 1인칭 화면이 나오고 있는 이 팀입니다. 그럼 이를 방어하는 곳이 이제 스위스 팀이 되겠죠. 카운터 테러리스트로 경기 임하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혼다 선수의 화면 엑스플리 톡소 15 선수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예, 독일 팀에서 먼저 한 명이 굉장히 B 사이트 쪽으로 러쉬를 빨리 갔다가 지금 아웃돼서 폭탄 가방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나머지 세 명의 선수는 A 사이트 쪽에서 B 사이트로 가는 이 길목을 지금 카운터 테러리스트의 스타팅 지점이죠. 아, 뒤쪽을 협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럴 때 같이 들어와 줘야죠. 아, 이렇게 되면 폭탄 배낭을 가지고 오는, 예, 지금 이 선수가 지금 폭탄 배낭을 들고 왔는데, 이렇게 되면 B 사이트 완벽하게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A 사이트를 지키고 있던 카운터 테러리스트 선수들이 지금 뭐, 백업을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 폭탄은 설치됐네요. 지금 B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지역에도 불구하고, 암호 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두 명의 선수를 잡아주네요. 자, 그러나 시간이 없는 건가요? 아, 시간은 아직 충분히 있습니다만 숨어있는 선수를 찾고 있죠, 지금. 아, 예, 잡아주네요. 아, 폭탄 설치, 해체까지 가능합니다. 자, 해체 성공하나요? 첫 번째 게임인데요. 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스위스 팀 1-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혼다 선수의 굉장히 수운이네요. 나머지 마지막에 3명을 아웃시키면서 예, 폭탄 해체까지 성공하고요. 혼다 선수가 3명을 다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아, 이렇게 된다면 혼다 선수의 자금이 아주 넘쳐나겠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자신이 어떤 무기를 사고 나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스위스 팀에서는 자금 확보가 뭐 충분히 돼 있는 것이고 공격하는 독일 팀에서는 지금 5명이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팀러쉬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본 무기인 글록만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팀러쉬를 갈 때에는 목표 지점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A 사이트로 그렇죠? 가느냐, B 사이트로 가느냐. 자, 지금 독일 선수들 포진을 보면 이거 좋다고 해야 될지 예민하다고 해야 될지. 지금 5명의 선수가 2층으로 올라가서 상대가 좀 더 압박해서 자신들이 있는 위치로 지금 유인하고자 5명의 선수가 모두 2층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데 절대 뭐 스위스 팀에서는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러한 플레이는 스위스 팀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뭐 대전을 지금 대면을 하는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자, 스위스 팀 선수들 독일 팀 선수들이 전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조금 의문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 팀을 이제 끌어들이겠다 라는 생각인데 방어하는 입장이 지금 스위스이기 때문에 스위스 선수들 그렇게까지 뭐 무리해가면서까지 앞으로 진격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독일 선수들 경계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각 그 2층으로 통할 수 있는 통로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라든가 램프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다섯 명의 선수가 전부 다 이렇게 잡아주고 있고요. 지금 스위스 쪽에서는 뭐 압박을 가고 있지 않죠. 지금 1분 예, 15초 정도 14초 흐르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번 두 번째 라운드는 독일이 포기하겠다는 그런 세이브하는 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약간은 지루한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상대방을 어떤 기다림의 속으로 가둬놓고 지금 타이밍에 갑자기 작전을 바꿔서 돌진하면 어떨까요? 글쎄요. 그 타이밍은 한 1분 정도 됐을 때 한번 A사이트로 한번 감행을 해봤으면 하는 저도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데 독일 선수들은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보여지죠. 지금 예, 이제 폭탄 해체 설치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스위스 선수들도 이제 모두 이제 함부로 앞으로 압박을 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독일 선수들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올라가는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앞으로 러시를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죠. 양팀 선수들 매우 조심하는 가운데 두 번째 라운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스위스가 1-0으로 독일을 앞서고 있습니다. 예, 경기 2라운드는 이렇게 해서 예, 스위스가 다시 2라운드까지 빼앗아 가네요. 자, 스위스 2-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독일도 좀 만회할 길이 생기나요? 지금 3라운드에서도 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2라운드와 같은 플레이는 아니고 이제 3라운드에서부터는 지금 예, 독일 선수도 AK-47이라는 무기를 구입하면서 어느 정도 템포를 조절해서 굉장히 빠른 러쉬가 아닌 어느 정도 템포를 조절하는 러쉬를 지금 취해 주고 있네요. 목표는 A사이트 쪽으로 지금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루프 쪽으로 한 명 올라가 있고요. 지금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오른쪽에 상대 스위스 팀이 이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아, 지금 수류탄 하나 또 들어왔고요. 지금 독일 선수에서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 싶으니까 안쪽으로 예, 지금 수류탄을 하나씩 던져주고 있는데 지금 아직 독일 선수들은 피해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전이 시작됐으면 스위스 선수들 A사이트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순간에 A사이트로 팀 러쉬를 들어가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플레이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올라가게 되면 양쪽으로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모퉁이에도 있고요. 왼쪽 모퉁이에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둘 다 잡아내기는 그렇죠.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한 명은 잡아줄 수 있어요. 아, 두 명의 선수. 아,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네요. 예. 전부 잡아주는군요. 예, 한 명의 선수가 들어가면서 오른쪽을 맡아주고 한 명의 선수 왼쪽을 맡아주면서 A사이트 쪽을 완벽하게 개방시켜주는데 아, 독일 선수 굉장히 그 팀플레이는 아주 좋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A사이트 폭탄을 설치했고요. 들어오는 두 선수를 막아주면 됩니다. 지금 B사이트 카운터 테러리스트의 시작 지점에서 지금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만을 노린다면 지금 독일 팀이 유리해질 수 있어요. 한 명밖에 안 남아있죠. 아, 반면에 요나스 선수도 엑스플리 선수한테 아웃됐습니다. 예, 엑스플리 선수 한 명만 남아있는데 이 상황 잡고 마네요. 예. 자, 2-1. 아, 보통은 3-0까지 가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아, 독일 팀 2-1로 막아냈습니다. 2라운드를 그 2층에서 몸을 숨기면서 이제 축적했던 자금력을 바탕으로 3라운드에서 굉장히 대부분의 선수들은 4라운드에서부터 한번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앞당겨서 템포 조절해가면서 3라운드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2라운드는 그냥 서서 시간 보내는 게 유행이 되지 않을까요? 아,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 플레이에 대해서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3라운드에서 뭐 승부를 걸어보는 거하고요, 4라운드에서 이제 걸어보는 거하고는 약간의 어떤 장단점, 약간의 차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은 있죠. 네,
독일 선수들 높은 곳을 점령해서 경계만을 하는 모습인데 과연 이번엔 어느 쪽으로 접근할 것인가. 닐스 선수 사이트 지역을 막아주는 것 같고요. 역시 다시 또 A 사이트를 노리고 있는데요. 저렇게 선수들이 가면서 앞에 터져 있는 지금 들어가고 있죠. 한 명 잡아줬나요? 예, 한 명의 선수는 잡아주고 이렇게 되면 A 사이트 다시 또 위험해지는 순간이에요. 지금 독일 스위스 선수 같은 경우는 1라운드 이기고 2라운드 이기고 3라운드에서 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자금적으로도 굉장히 좀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두 선수만 남은 스위스. 자, 어떻게 보면 스위스의 위기 아닙니까? 자, 한 선수 남았습니다. 4대1의 상황. 기억되는군요. 2대2 동점을 만드는 독일팀입니다. 독일팀의 팀플레이가 매우 무섭습니다. 예, 굉장히 그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계산적이다 이거죠. 한 명의 선수 A사이트로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주 살며시 조용하게 스텝을 밟고 가고 있습니다만 한 명을 아웃을 시킨다거나 자신의 모습이 상대에게 들켰다고 싶었을 때에는 두세 명의 선수가 함께 다른 루트로 러쉬를 들어간다는 점, 이러한 식으로 지금 3라운드와 4라운드 연속해서 A사이트 공략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자, 독일 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 명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면으로 훨씬 유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독일 선수들 5라운드까지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스위스 선수도 어느 정도 간파하고 지금 A 사이트에 모든 선수를 집결해 놓고 있는데 스위스 선수는 지금 자금이 없습니다. 지금 하기 때문에 저렇게 다섯 명의 선수가 모두 몰려서 지금 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자, 양팀 모두 아웃됩니다. 3대 3의 상황. 다시 한번 스위스 선수 한 명 더 아웃됩니다. 자, 스위스 선수는 3명이 죽었습니다. 예, 지금 폭탄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독일 선수들이 폭탄을 다시 집어서 뒤쪽 우측으로 약간 지금 돌아가서 지금은 완벽하게 지금 스위스 선수를 속이고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렇죠. B 사이트 완전히 열려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데요. 지금 선수가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생각하고 성광타 한번 던져주고 들어가죠. 그러나 아무도 없죠? 예, 지금 스위스 선수들도 뒤늦게 지금 간파하고 B사이트로 오고 있습니다만 폭탄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B사이트 폭탄 설치되고 선수들의 포지션 잡기 시작하면 그렇죠, 저 지점, 바로 저 지점까지 가게 되면 지금 스위스 선수들 들어오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스위스 선수들 지금 포기하는 상황이죠. 폭탄이 터지려면 몇 초가 걸리죠? 35초, 설치 이후 35초면 폭탄이 터지기 때문에 스위스 선수들 나머지 두 명의 선수 폭탄 해체 포기하고 지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주하고 있네요. 자, 3대2인가요? 예, 3대2의 스코어죠. 오히려 공격,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에서 모든 선수가 어렵다고 말하는 테러리스트의 팀으로서 독일 선수들 한 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선수들 후반전을 생각한다면 분발해야겠는데요. 일단은 일카르노 같은 맵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공식 맵으로 쓰여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카운터 테러리스트들이 방어하는 입장이죠. 카운터 테러리스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방어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B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A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 진입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이죠. 하기 때문에 3명의 선수가 이 지점을 지킨다는 것은 5명의 선수가 러시가 들어왔을 때 다른 맵보다는 좀 더 어렵습니다. 지점 때문에 A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테러리스트를 공격하기가 더 쉽습니다. 지금 15 선수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저 계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여요. 두 명을 던져 잡아주네요. 예. 지금 발소리를 듣지도 못했을 텐데 지금 굉장히 감각적인 플레이죠. 이 시간대쯤이면 이 선수들이 A사이트를 노리고 들어왔을 때 바로 그 통로 사이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감지하고 들어가 아주 감각적인 플레이였어요. 자, 팀 리더다운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15 선수 스위스의 팀의 주장입니다.
아, 두 팀 정말 우승 후보라고 이름난 팀들답게 멋진 경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선수들, 그 스위스 선수들의 포진 위치를 봤을 때는 독일 선수들 그렇게 좋은 포메이션은 아니거든요. 자, 시보 선수가 아웃됐고요. 시보 선수가 아까 교전에서 많은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수류탄에 의해서 아웃이 된 모양이죠. 지금 독일 선수들 그러면서도 차근차근 올라오는데요. 자, 3대2의 상황. 오히려 독일 선수가 한 명 더 많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지금 3대1의 상황이고 폭탄 설치까지 들어가고요. 다시 한번 폭탄을 터뜨려요, 독일 선수들. 익스플리 선수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아, 지금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아, 익스플리 선수 그냥 그대로 도주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번 라운드도 포기하고 반대쪽 사이트로 지금 예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예, 폭탄 설치 해체를 포기하고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 이번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팀이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요. 그렇죠. 아까 방금 전에 시보 선수가 두 명을 아웃시키면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었는데 글쎄요, 독일 선수들이 상대와 대면했을 때 어떤 그런 개인기가 굉장히 좀 뛰어난 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혹시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독일 선수들이 실수로 폭탄에 두 명이 아웃된 것 같습니다. 아, 폭탄으로 아웃을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 성적 그 킬수와 데스수에서는 이제 체크가 안 되고요. 일단 자신이 이제 무기를 다시 이제 사야 된다는 점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라운드에서부터 지금 7라운드까지 모두 독일이 따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자금력은 지금 엄청나게 넘치고 있습니다. 아무나마나 크게 그렇죠. 영향이 있는 상황이 아니군요. 영향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최대한 그 폭탄이 터지는 주변까지 모두 검색을 해주고 어느 정도 그러고 나서 지금 주변을 탈출하지 못하고 지금 아웃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 닐스 선수가 가지고 있는 총기류는 어떤 것입니까? 방금 전에 봤던 그것이 이제 AWP였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네. 이 방금 보였던 소총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예. 예. 저것이 바로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 등장하는 원샷 원킬이 가능한 AWP. 아, 저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저격용 라이플 AWP. 그렇죠. 지금도 조나스 선수가 들고 있는 것도 이것이 바로 AWP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저렇게 그냥 커서로만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이 선수들이 조준을 할 때는 만원경으로 줌이 돼 있는 상황에서 상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들고 이동할 때 그렇죠.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오는 선수를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AWP 굉장히 넓은 맵 직선 주로가 많이 펼쳐져 있는 맵에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지금 독일 선수라든가 뭐 스위스 선수들은 굉장히 그 반사신경이 빠르기 때문에 아 지금도 잡아주죠. 저런 식으로 자리를 먼저 잡고 있는 선수를 데미지 없이 잡아내는 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지금 이 선수들이 총을 발사할 때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커서가 있습니다. 지금 십자 크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지금 HLTV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원래 경기 화면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들고 있는 총의 어떤 그 모습을 시야가 이렇게 확보되어 있을 경우에는 십자 크로스가 없습니다. 꼭 두 배 이상의 줌을 했을 때에만 십자 크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시야가 그만큼 좁아진다는 거죠. 자, 지금 독일 선수들 다섯 명 모두 살아있는데요. 아, 이번에도 스위스 선수들 너무 일방적으로 몰리는데요. 완벽하게 몰리고 있어요. A 사이트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을 지금 제대로 지금 잡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 독일 선수들 연속해서 다섯 판을 따내면서 게임 스코어 5대2로 앞서갑니다. 지금 카운터 테러리스트에서 또 이 맵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A 사이트와 B 사이트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이에요. 하기 때문에 A 사이트가 돌파가 됐을 때 B 사이트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백업을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늦다는 점. 그 다음에 B 사이트가 돌파가 됐을 때 A 사이트를 지키는 분들이 백업을 들어오기가 너무 늦다는 점. 그 점 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카운터 테러리스트가 좀 더 인페르노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입니다. 아, 지금
지금 AW 혼자 선수 AWT에 들고 있었는데 한 명의 선수를 아웃을 못 시켰죠. 잘 못 맞췄나요? 예,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인페르노에서 그러면 A 사이트가 개방이 됐을 때 B 사이트를 지키고 있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지금 A 사이트로 팀러시다라는 어떤 팀의 말이 들어온다면 상대의 뒤를 공격하는 그러한 역할도 아주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선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멋있는 모습 보여주는 로만 선수였습니다. 먼저 섬광탄을 던졌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지금 독일 선수들 루트를 바꾸고 있어요. 예, 지금 스카우트를 들고 있는데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 등장하는 적용용 라이플 중에 또 하나가 스카우트입니다. 일단 AWP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고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저가의 스나이퍼 라이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만큼 파괴력은 굉장히 떨어지고요. 하지만 한 발 한 발의 장전 시간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했는데요. 이번에는 스카우트를 또 잡아주고요. 이렇게 되면 한 명의 선수 로만 선수만 남아 있죠. 자, 하지만 폭탄이 B 사이드에 떨어져 있는데 B 사이트에 벌써 스위스 선수들이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경우 예, 가져가기 그렇죠. 힘들겠는데요. 지금 뭐 폭탄을 설치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요. 35초가 넘어갔으니까 폭탄 설치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아, 그런데 지금 로만 선수 루프 2층에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 한 명을 아웃시키고 지금 계속적으로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시간이 모두 지나서 그 폭탄을 설치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이 세이브가 되게 되면 카운터 테러리스트가 승리를 거두긴 하지만 상대를 모두 아웃시켜서 팀을 가져갈 때보다도 자금을 적게 받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만 선수 계속적으로 도망 다니고 있는 모습이죠. 팀의 자금난이 결국 결과는 두 번째 라운드에 독일 선수들을 한 명도 아웃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렇죠. 자, 어쨌거나 스위스 선수가 한 판 만회하면서 5대 3이 됐습니다. 지금 다시 예 통로를 이용해서 A 사이트 쪽을 일단 먼저 한번 두들겨 보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혼다 선수 지금 AWP 저격총을 가지고 직선으로 뻗어 있는 통로를 지금 보고 있죠. 저 지점으로 아 근데 뭐 수류탄이 계속적으로 쉽게 이용하기 좀 어려운데요. 지금 저격이 되고 있는데 계단 올라오면 바로 보일 텐데요. 아 잡아주네요. 자 멋진 사격 보여주는 혼다 선수. 아, 노리던 대로 한 명 잡아냈군요. 예, 아까는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잡아주네요. 헤드샷 나오고요. 예, 지금 스위스 선수들 지금 A사이트 쪽을 좀 압박을 하지 못하고 뒤로 다시 또 빠졌어요. 그러면 수적인 위에 아, 지금 한 명씩 주고받긴 했습니다만 선수 아직 남아있는 자, 상황이고요. 혼다 선수가 뒤에서 저격을 노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저격 당했습니다. 예, 지금 헤드샷으로 아웃이 됐고요. 폭탄 설치됐고 지금 3대2의 상황이에요. 독일 선수가 3명이나 있고 지금 카운터 테러리스트는 2명, 스위스 선수 2명 있는 상황인데 아, 예, 모두 잡히고만 해요. 자, 독일 선수들이 1대1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1대1 상황에서의 그 개인기는, 개인기와 그 샷 능력에 있어서는 약간 독일 선수들이 한 수 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 보이네요. 자, 6대3으로 3포인트 앞서 나가는 독일 선수들. 이번에 완전 헛질렀습니다. 예, 이번에 완전 B사이트 쪽으로 가고, 독일 선수는 A사이트 쪽으로 지금 몰려서 막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스위스 선수들 너무 허무하게 한 판 내주는 그렇죠. 게 아닐까요? 이런 경우에서는 지금 뒤늦게 온다 하더라도 스위스 선수들 저렇게 다섯 명이 몰려서 A사이트를 방어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이 공격 무기가 굉장히 화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하기 때문에 다섯 명의 선수가 몰려서 A사이트를 한번 가봤는데 B사이트를 정확히 공략하고 있는 독일 선수 굉장히 지능적인 플레이도 보여주고 있네요. 아, 폭탄 터지는 시간이 있어요. 자, 테러리스트 독일팀 다시 한판 따내면서 7-3. 자, 이번엔 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자금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독일팀은 현재 돈이 남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뭐 중간에 한번 지기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뭐 자금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고요. 일단 뭐 독일팀은 지금 뭐 자금이 넘쳐나기 때문에 자기가 구입하고 싶은 장비 모두 구입해서 사용 가능하고 지금 스위스팀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 압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구입하고 싶은 장비를 위해서라면 다 한 라운드를 뭐 내주고 다음 라운드를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상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하다가 수비를 하고 있는 스위스 팀 여기까지 몰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인페르노 맵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팀이 좋아하는 맵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아까 인터뷰상에서도 자신들이 자신 있는 맵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따 카운터로스에서의 어떤 입장에서는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직 못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스위스에 있는 지금 익스플레이 선수 같은 경우는 B사이트에 있고 나머지 선수가 4명이 A사이트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상대가 독일 선수들이 A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간파한다면 익스플레이 선수가 좀 상대 그 독일 선수의 뒤를 공격할 수 있게 좀 앞으로 러쉬를 좀 푸시를 가해준다면 독일 선수 앞뒤로 푸시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험하다는 점이에요. 그런 어떤 좀 작전을 좀 한번 활용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지금 북한 선수 역시 또 A사이트를 집중 공략을 했습니다만 예, 지금 2-1의 상황이죠. 폭탄 배낭은 아래쪽에 떨어져 있고요. 아, 익스플리 선수가 올라오긴 올라오는군요. 그렇죠. 저렇게 뒤쪽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상대 진영으로 해서 뒤로 돌아서 올라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렇게 돌아가게 되면 상대와 정면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이고 뒤로 좀 돌아서 가게 아 이번엔 잡아주네요 그래도요. 네. 자, 7-4 세 포인트 차이로 다시 붙여왔습니다. 이제는 이번엔 또 독일 선수들 2층을 통해서 예 다시 또 A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노리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카운터 테러리스트 입장으로 방어하는 입장 아닙니까? 방어하는 입장입니다만 한 번쯤은 B사이트 쪽을 통해서 기습적으로 굉장히 푸시를 가하는 그런 압박 수비도 굉장히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스위스 팀들 지금까지 11개의 라운드 모두 일괄적으로 A사이트 3명, B사이트 2명에서 포지션 정확하게 너무 정직한 수비만 해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변칙된 기술을 통해서 상대가 작전을 공격하는 루트를 쉽사리 변경을 변경하지 못하게 그런 어떤 만들어주는 요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스위스팀이 독일팀에게 끌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전반전 마지막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7-4로 독일이 스위스를 앞서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위스 모두 그 루저스 브래켓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다면 2002 WCG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완전히 아웃되는 상황입니다. 이 선수들 이 정도까지 공격하고 난다면 어디에 상대가 있는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어요. 아, 이거면 이번에 두 명씩 주고받았는데요. 자, 하지만 닐스 선수인가요? 복수를 제대로 하는데요. 두 명 다 잡았습니다. 지금 아래까지 누가 들어간다면 아 이번에 익스플리 선수 정확한 수류탄 투척 지금 AWP를 들고 있고요. 세바스티안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폭탄을 설치하고 있는데 AK-47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벽을 바로 지금
두 선수가 이렇게 빙빙 같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거든요. 아, 이거 중요한 승부예요. 익스프리 선수. 과연 8대4로 끝날 것인지 7대5 두 점 차로 따라붙을 것인지. 아,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자, 일단 폭탄을 해체하러 가나요? 아, 역시. 자, 해체하는 타이밍을 노려서 잡아주는 독일 선수. 전반 12라운드를 8대4의 스코어로 마쳤습니다. 아, 잠시 후에 후반전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후반전 12경기 중 첫 번째 라운드가 방금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수비를 맡은 팀이 독일 팀이고 공격을 맡은 팀이 스위스 팀입니다. 자, 스위스 팀 전반전에 당한 수모를 복수할 수 있을지요. 자, 인페르노맵 다른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맵들과는 다르게 수비하기가 까다롭다는 말씀 전반전에 들었는데, 과연 이 수비하기가 까다로운 맵에서 스위스 팀이 멋진 공격을 보여주면서 전반전에 당했던 수모를 복수하고 독일을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독일이 이 수비하기 어려운 맵에서 성공적으로 수비를 마치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한판입니다. 예. 여기까지 리그 경기와는 다른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까지의 조별 풀리그의 경기에서는 예, 13라운드를 먼저 어떤 팀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잔여 라운드를 계속적으로 플레이하면서 그 승률을 따지기 위한 그런 플레이를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바로 지게 되면 떨어지는 이러한 패자조 경기에서는 13라운드에서 경기가 끝나면 바로 떨어지고 경기가 종료되게 되어 있죠. 자, 한 방의 수류탄으로 두 명을 로만 선수의 수류탄에 의해서 또 세 명이나 아웃되고 마는데요, 스위스 팀. 아, 힘들어지고 있어요. 자, 스위스 익스프리 선수 사이에 또 갇혔고요. 자, 잡아줍니다. 독일 팀 먼저 1점 따냅니다. 아, 전체 스코어 9대4로 앞서 나갑니다. 자, 이제 독일팀 같은 경우에 네 판만 먼저 따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개의 라운드만 수비에 성공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위로 승자조로 올라갈 수 있는 패자조의 경기 중에서 또 승자와의 경기가 갈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올라가죠. 요소가 있는데, 아, 지금 1라운드를 따갔기 때문에 2, 3라운드는 또 가져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독일팀 12점인데요. 네. 아, 스위스 팀은 아주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스위스 팀 자신의 스타팅 포인트에서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금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독일 팀에서는 B 사이트와 A 사이트 모두 굉장히 압박해서 지금 수비를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지금 무기가 월등히 상대보다 앞서고 있다는 측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압박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되면 스위스 팀이 전반전에 독일 팀이 썼던 것처럼 그저 움직이지 않고 방어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뭐 입장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독일 팀은 또 그렇지 않네요. 굉장히 독일 팀 선수들 성격이 급한 것 같은데 일단 압박해서 들어가고 있네요. 자, 독일 팀으로서는 빠른 기간 안에 경기를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교전이 펼쳐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자, 독일 팀 3명의 선수가 여기 위쪽으로 돌아서면 있죠. 아, 3명을 모두 잡아주네요. 아, 닐스 선수 4명째 잡아주고요. 아, 닐스 선수 대단하네요. 이번 판은 거의 뭐 닐스 선수의 원맨 플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상대가 그렇게 좁은 골목에서 저렇게 뭉쳐있을 때, 그리고 또 소총이 주 MP5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탄착군이 좁게 형성되는 반동이 적은 소총이었어요. 그런 소총으로 몰려있는 적을 사살하기란 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요소일 수도 있었고요. 아, 이번엔 대단한 플레이였네요. 아, 상대방이 무기가 좋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거기 몰려있었을까요? 스위스팀 아쉽습니다. 네, 스위스팀 거기에 몰려서 그렇게 천천히 걸음마를 할 거라면 차라리 굉장히 좀 빠르게 러쉬를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쨌거나 스위스 팀 한 명도 아웃되지 않고 버텨볼 계획이었으나 일단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도 내주고 세 번째 라운드 이렇게 되면 전체 게임 스코어는 10-4로 독일 팀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스위스 팀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나요? 이제는 그럴 여유가 별로 없을 텐데요. 일단은 무기 어떤 선수가 가지고 있던 무기를 다른 선수한테 건네주고 앞쪽으로 좀 어설트 같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자, 경기가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선수 한 명의 그 사운드 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호주를 거쳐서 잠시 경기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죠. 컴퓨터 상의 사소한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게임을 계속 진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시 포즈가 풀리고 다시 이제 경기가 이제 재개가 되었네요. 자, 여전히 게임 스코어 10-2의 상황입니다. 독일이 8점 앞서 있습니다. 아, 독일 선수들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자신들이 그 상대와 1-1 했을 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굉장히 카운터 테러리스트에 수비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압박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저 아래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또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제대로 잡아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위스 팀 다시 두 명밖에 안 남았는데요. 좀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피지가 비지 않았습니까? 지금 옥상에 올라가 있었는데 선수들이 완전히 테러리스트 진영으로 가버리는 사이에 시보 선수 지금 B사이트로 폭탄 가지고 달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지금 두 명의 선수, 세 명의 선수 나뉘어져서 A사이트인지 B사이트인지를 찾아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아, 잠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경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상에 문제가 생겨서 현재 선수들 사이의 게임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중계하는 화면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 결과가 저희한테 들어오거나 아니면 화면이 복구되는 대로 여러분께 빠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아, 잠시 경기가 중단된 사이에 경기에서 4-0으로 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4-0으로 앞서 나가는 가운데 후반전 다섯 번째 라운드, 그러니까 이번 판에 독일이 이긴다면 13-2로 결국 독일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18-4입니다. 예, 카운터 테러리스트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렇게 되면 후반전에서만 총 5점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13-4인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게임이 끝난 게 아닌가요? 예, 이런 경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기가 종료가 안 되고 지금 선수들이 계속 경기를 해주고 있네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5점을 후반전에서 독일팀이 가져갔기 때문에 전반점에서 8점을 합쳐서 조합 13점이 되었고요. 스위스는 4점을 합쳐서 지금 예 경기가 일단 독일팀의 승리로 돌아가겠죠. 자, 이렇게 경기를 계속해주는 것은 팬서비스 차원인가요? 네, 이제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팬서비스 차원에서 경기를 계속해주는 양팀 선수들. 자, 스위스 선수들로서는 아쉽기도 할 거예요. 어쨌거나 마지막 경기를 패했으니까요. 예. 아, 좀 압도적인 차이로 졌는데, 아, 이게 스위스 선수들의 본 실력이라고는 여겨지지가 않거든요. 네, 예, 그렇죠. 스위스 선수들 이곳까지 에서도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면 틀림이 없고요. 일단 독일 선수 같은 경우가 워낙에 처음부터 우승 후보로 지목되었다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수의 그 플레이도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다. 아, 수류탄에 경기가 굉장히 뭐 전보다는 승부가 나고 나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그렇죠, 하고 있네요. 매우 격렬한 상황입니다. 자, 독일 선수들 팬서비스 차원에서도 매우 열심히 해주는데요. 봐주진 않고 있어요. 예, 이제 뭐 그런 것이 어차피 여기서 번 돈 다음에 못 쓴다 그런가요? 자, 돈이 2월 되는 네.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판에 잘하면 다음 판에 예, 지금 뭐 테러리스트 경기 이번 스위스 선수들이 굉장히 경기를 서두르고 있어요.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류탄에 의해서 아웃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발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저렇게 되면 뭐 위쪽에서 나올 것으로도 보여지는데요. 아, 먼저 자신이 탄창을 모두 소비하고 나서 바로 세바스티안 선수가 백업을 들어간 플레이. 이런 플레이를 이제 선수들 많이 보고 배워야겠죠. 독일팀의 혼다 선수는 후반전 들어왔으면 혼자 18명의 선수를 아웃시켰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WCG 2002년 카운터 스트라이크 게임의 패자조 8강전 경기는 스위스 대 독일의 경기. 독일이 13전을 먼저 따냄으로써 이기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였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